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니까? 그래서?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아 궁금하단 말이야. 빨랑 말해봐. 연락처 줬어. 와 대박. 안서영 이제 하다하다 연애도 글로벌하게 하는구만. 글로벌 연애. 연애는 무슨. 어차피 놀러온 거라서 자기 나라로 꼭 가야 될 텐데. 치, 사람 일을 어떻게 하냐? 너 모로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? 16시간도 넘게 걸려. 알아봤다. 그 사이에 그걸 또 찾아봤어?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. 그만 기집애. 다 알아본 거야. 아니, 관심 있는 거야. 궁금하니까 얼마나 뭔지. 전화 오는 거 아니야? 아빠구나. 아빠, 아빠. 아빠한테 받기 싫고. 누군데? 혹시 니네 아빠? 벌써 불안해. 아, 오늘 동창 모임 간댔거든. 100% 술 먹었을 거야. 아휴. 니네 아빠 요즘도 술 먹으면 너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래? 와,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? 아이고. 아, 저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나. 진심으로 어디 저기 멀리 외국 나가서 살 거야. 20살만 돼봐. 바로 뜰 거야.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꾸준하게 계속 당해왔던 거라서 이제 탈출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.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사실 좀 편했어요. 뭐 그런 거 그냥 가볍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기는 편하잖아요. 항상 그래.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방황할 때 항상 누군가가 손을 내면 푹 잡아. 모하메드 아니야, 모하메드? 여보세요? Hi, 서영. Long time no see. 아까 한국말 엄청 잘했는데? 왜 이렇게 영화하죠? 모하메드? 서영, 만나고 싶어요. 지금요? 안 돼요? 되게 적극적이다, 저 사람. 그러게. 그리고 왠지 외국인이 한국말 이렇게 서툴게 하면 되게 순수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거든. 착하고. 그럼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되게 친근하게 받아줘요, 그거를. 아니요, 만나요, 우리. 어디서 볼래요? 우리 집으로 올래요? 안 돼. 아니 집으로 말도 안 돼.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? 절대 안 돼, 절대. 웰컴, 웰컴. 아우, 서영아. 아, 왜 그래? 그럼 안 되지. 서영, 온다 했어. 정수했어요. 안 돼. 아니, 하지 마. 야, 집이 어디 있어? 무슨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래?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을 왜 가? 아우, 어떻게? 아우, 어떻게 가서 말리고 싶다, 진짜. 밖에 커피숍이라서 만나지. 아유.